주말. 엄마의 손이 바쁩니다. 휴일도 없이 일하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는 건데요. 엄마가 부엌에 있는 동안 막내를 돌보는 건 맏형 대상이 몫입니다.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동생을 달래 밥을 먹이는 실력이 꽤 능숙한데요. 밥을 떠서 손에 쥐어줘도 숟가락질이 서툰 3살 대연이는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. 잘 떨어지지 않게 야무지게 눌러 담은 후 숟가락을 잡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나니 다행히 이번엔 성공입니다. 앉아서 먹어, 대현아. 대현아. 대성아, 동생 잘 보고 있어? 네. 아빠 점심 주고 올게. 네. 갖다 주고 올게. 얘가 엄마 빨리 가. 엄마랑 잘 있어? 울지 마. 아빠 맘마 주고 올게. 막내 대현이를 잠시 대성이에게 맡기고 집을 나서는 엄마. 아이들만 두고 온 것이 걱정되지는 않을까요? 대성이가 잘 놀아주니까 크게 걱정은 안 돼. 대성이 학교 갔을 때는 또 제가 데리고 나오고. 그 시각 형제는 신이 났습니다. 네. 대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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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넘어진다. 손 잡아. 아기 별이. 엄마 별이 산 너머로 사라지려고 해요. 아기 별은 크게 앙앙. 엄마 별을 따라 산 너머로 사라졌지. 끝. 대나 이제 졸려? 응. 이제 잘까? 신나게 놀고 책까지 읽고 나니 낮잠 잘 시간. 그런데 뭔가를 찾는 듯 대상이가 이리저리 분주합니다. 거실로 나와 손에 든 것은 대상이의 전용 의자입니다. 키가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이불을 꺼내서 대현이에게 덮어주고 싶었던 거죠. 어린 동생을 위해서라면 형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. 이불까지 준비 완료. 아늑하게 잠자리를 만들어주고. 그 곁에 눕는 대성이. 그런데 대현이의 눈은 여전히 똘망똘망. 잠들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. 12살 어린 동생을 바라보는 대성이의 눈에선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.